요즘 그 의식주 중에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아키바라 에티키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집값이 많이 오르면 참 뭐 모든 게 다 비싸죠. 그러면. 네, 그렇죠. 그걸 좀 해소시키는 방안으로 제가 하나 생각해 놓은 게 있습니다. 뭔가요? 양주로 와서 사십시오. 우리 동네는 집값이 쌉니다. 그게 뭡니까? 가만 생각해보니까 공기도 좋고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동네 자랑을 좀 하고 싶어요. 아, 그렇군요. 네. 네. 동네 이름 또 얼마 좋습니까? 양주. 양주. 네. 어. 그리고 그 의식주 중에 네. 의. 거기 각종 섬유 공장이 많고 경기 섬유 지원센터도 있고 그래가지고요. 옷값이 쌉니다. 네, 그리고 그 소 키우는 데도 있고요. 네. 돼지 키우는 데도 있고 닭 키우는 데도 있고 되고. 식도 싸고요. 네. 네, 그래서 여러모로 싸고 좋을 것 같아요. 막 물도 흐르고 그 공원도 많이 준비돼 있고 뭐 이번에 뭐 천일홍 축제 이런 거 갖고 막 꽃도 많이 피고 공기 너무 좋고요. 그래서 좀 약간 자랑스럽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뭐 요새같이 집값이 오르는 시기에는 양주로 가라. 네, 양주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나쁜 거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네. 갑자기 네, 양주 자랑으로 네. 오늘 인트로를 시작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또 뭐 어떤 아재 개그로 양주에는 양주 많어 갖고 막 물어보는 건데 양주에는 양주 많어. 양주도 많습니다. 네. 그 트럭 몰고 댕기면서 네. 뭐라고 하잖아요. 뭐 네. 오디오, 냉장고, 오디오. 테레비 네. 삽니다. 네. 이런데 뭐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오디오도 아니고 컴퓨터도 아니에요. 그래서 뭘 파낼까? 양주, 양주 삽니다. 그냥 사고 싶은 거 아니야? 먹으려고. 그 양주 이렇게 쟁여내 놓고 네. 있는 것 중에서 안 먹는 건 좀 팔어라 했는데 네. 값을 많이 쳐주더라고요. 어, 네. 양주 많습니다. 네, 양주가 많군요. 네. 동네 이름이 미스키네요. 미스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뭐 사실 그 항상 저기 그 의식주를 얘기를 할 때 주를 이제 술주로 바꿔서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뭐 그렇죠. 입고 먹고 마시는 데서 그냥 끝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도 괜찮은 네. 방법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주를 그 주로 생각 안 하는 네.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요. 혹은 양주로 가거나 네. 양주를 마시거나 네. 네, 몇 가지 대안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살기 좋은 도시 네, 의식주가 해결되는 양주 자랑으로 한번 시작을 해봤고요. 오늘은 맥펜의 플레이어 스트라토캐스터 HSS 네, 험싱식 모델로 같이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포페로 모델을 했는데 네. 포페로 모델이 깔끔한 밸런스로 또 99를 받았어요. 네. 자, 이번에 이 험싱식 모델은 가격이 다시 다운이 됐습니다. 메이플 지판이기 때문에, 메이플 통넥이기 때문에 97만 9천 원에서 92만 9천 원으로 떨어져 있고요. 네, 메이드 인 멕시코, 전장 98.5cm, 두께 44플러스 2mm, 12플랫 뒤뚤레 75mm. 스펙들이 이렇게 실측 수치가 조금씩 조금씩 차이가 나요. 자, 바디 엘더 사용하고 있고요. 색상이 아주 예쁘네요. 메이플 모던 C쉐입 넥에 네, 통넥입니다. 그리고 75? 네, 75 뒤뚤레 약간 연주감이 좀 컴팩트하고요. 머신 헤드 스탠다드, 캐스트 쉴드 헤드 머신. 이거 다 똑같네요. 그렇습니다. 자, 앞쪽으로 돌아와서 다시 보면은 너트는 42mm 신세틱 본너 사용하고 있고요. 로고가 스파게티 로고죠. 네, 네 바뀌었습니다. 원래 스탠다드 로고에서. 네. 네, 그리고 지판 공률은 241mm 9.5인치고요. 프렛은 22 미디엄 전문 프렛, 21프렛에서 프렛이 하나 늘어났죠. 네, 스케일 길이 648mm, 그리고 픽업은 원래 스탠다드 험버커, 스탠다드 싱글 코일 픽업 이랬는데 알리코 2 험버커, 알리코 5 스트레스 싱글 코일 픽업 이래갖고 전부 다 알리코 그 장착 모델 숫자를 표기를 해놓은 모델들로 다 변경이 됐습니다. 원볼륨 투톤 5의 픽업 셀렉터인데 브릿지 픽업에 톤을 장착을 네. 함으로써 2단에서도 사운드를 조절해서 쓰실 수가 있고요. 2포인트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를 사용을 해서 네 지금 벤트 스틸 세드를 사용을 했죠. 여기 이렇게 6포인트에 비해서 조금 더 살랑살랑한 느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글로스 폴리에스테르 피니시고요. 자, 그리고 뭐 또 특징적으로 바뀐 게 저 부분이랑 그리고 뒤쪽에 뭐 F 스탬프드 디테처블 플레이트 네 그 정도가 이번에 바뀐 스펙들입니다. 자, 오늘도 비교 시연을 통해서 어떻게 사운드가 바뀌었는지 특히 험버커 사운드를 좀 위주로 저희가 해볼게요. 네. 오늘은 좀 여기 하이게인 사운드들 좀 위주로 네. 많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무게 먼저 달아보고요.
무게가 지금 제가 3.59를 썼거든요. 저는 50. 이번에 계속 맞추실 것 같은데? 아 모르겠네요. 이게 좀 묵직해요. 60 나오는 거 아니야 또? 78? 77? 3.77? 진짜 무겁네요. 진짜 무겁네요. 어우. 네 선생님이 결국에는 조금 더 가까우신 걸로 3.77. 어우 굉장히 무겁습니다. 네 지금 요거 지금 제가 톤을 다 죽여놓고요. 중간 픽업도 죽여놓고 험버커도 죽여놓고 가운데 놓고 또 우먼 톤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소리 좋다. 또 이게 또 9점대 나오면 어떡하냐. 그러게요. 아 이게 편두통 생기는데. 어우 좋다. 네 브릿지의 톤이 먹으니까 굉장히 네, 매력적인 사운드가 굉장히 매력적인 사운드가 나오죠. 자 이제 클린 톤으로 좋네. 교체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스탠다드는 몇 킬로일까요? 7이 비슷하고 네, 둘 다 무겁네요. 둘 다 무겁네요. 네. 팬더고요. 팬더 앰프고요. 마샬부터 할까요? 헷갈리지 않게. 마샬이고요. 이 하이틴 중간에 그 공간감이 더 있어요. 기존 게. 공갈빵 사운드. 하여튼 이게 좀 와일드예요. 네. 하여튼 와일드. 저 험버커고요. 보면은 험버커는 이게 더 진해요. 더 진. 네. 확실히 험버커가 이게 이제 싱글과 험버커의 그 역가 차이를 조금 많이 둔 느낌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팬더 앰프에서 싱글 톤들이 묵직해요. 이거는 밑단이 묵직하고 가운데가 이렇게 비어 있는. 하체가 네 하체가 조금 이렇게 부종이 살짝 있고 부종이 밑단에 살짝 있어요. 네. 가운데가 저희가 아까 그 낮다고 얘기를 한 게 미들이 EQ 대역이 이렇게 깎여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네. 미들의 그 중간에 이렇게 빈 것 같은 소리 네. 그 소리 미들이 조금 공복 형, 사운드 네. 네. 형성이 좀 덜 된 크런치 박스고요. 부드럽고 아주
리듬 기존 스탠다드 들어보겠습니다. 마샬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드백 포인트도 비슷하네. 네, 펜더 네, 펜더고요. 크런치 박스. 이거는 험버커에서도 가운데가 비어 있네요. 살짝. 네. 예. 이게 스탠다드보다 확실히 플레이어가 소리가 더 시원해요. 시원해요. 예, 쭉 이렇게 뻗어나가는 느낌. 예, 좀 안정적이고요. 좀 더 락킹합니다. 예. 느낌이. 한 줄 묻혀서 들어보겠습니다. 락킹하네요. 되게 깔끔하고 아, 좋아요. 아주 뭔가 메이플의 그 느낌에 험버커가 딱 실리면서 깔끔하면서도 굉장히 개인량이 충분한 락킹한 그런 스트레스 사운드를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아, 조금 안 되는데. 퍼페로는 뭐 퍼페로대로 좋고요. 함싱싱 저는 메이플 요것도 상당히 매력 있는 건데 이거 뭐 약간 조금 쉐터의 빈티지 버전. 야 그런 거 같아요. 쉐터의 빈티지 버전 같은 느낌 되네요. 망했다. 왜요? 왜 망했는지 난 망했어요. 지금 깨달았어요. 왜 망했는지 지금 깨달았네요. 이게 네. 팬더의 그거네. 네. 팬더의 쉐터네. 팬더의 쉐터. 너무 좋아요. 그 리듬 소리도 얼마나 좋아 이거. 네. 네. 뭔가 활용도 높은. 네. 네. 세미 슈퍼스트랩. 네. 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주평 드리겠습니다. 네, 그 뭐, 네, 팬더의 섹터 SD가 팬더 SD 섹터 SD. 네, 팬더 SD 섹터. SD가 섹터네요, 섹터. 섹터. 팬더 섹터 섹터. 이게 뭐야? 네, 알겠습니다. 망했는데 이거. 네. 아, 저는 아. 뭐 저 방금 전에 했던 말씀 그대로 드릴게요. 세미 슈퍼스트라. 세미 슈퍼스트. 네. 에이 세미 슈퍼스트라 SSS 네 점심 몇 두단 에이 네 평균 두 점이 나왔기 때문에 네 대형 대자로 하겠습니다. 대자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아, 하시고 전 여기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멀리서 해야지. 네. 네, 이게 저희가 뭐 시스템 말씀드렸죠. 네. 한 뭐 6점대 평균 6.5 그 밑으로는 이제 저희가 소자 네. 네. 하나짜리 네. 하나짜리 이렇게 하고요. 네. 네. 그다음에 7점대 8점대 나면 스탠다드 두 손 네. 그리고 평균 9점 이상 나오면은
네, 평균 9점 이상 나오면 네. 퍼포먼스 네. 세레모니라고 거의 네, 할 수 세레모니 있죠. 대짜 GT. 네. 네. 여러분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기어